시설을 만들었어요. 동해에서 끌어보시고, 이 자료가, 이거는 전체적인, 실력을 진행하는 데, 설명을 좀,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, 전체적으로 좀 들으시고. 단량도, 근데 국장이 긴급해, 상종만 단량으로 걸려있습니다. 지금 요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고들을 지금 만들었는데, 이번 사업은 주원 대상이 개인별 지급이 아니고, 가구별 성원이 해당되면 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, 6번, 3번, 5번, 6번, 7번에 해당하는 가구를 제외하고 되어 있는데, 이제 왼쪽에 소득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이런 표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. 예를 들어 3인 가족이다. 세 사람 가구 중에 한 사람이 직접 가입자로 이 보험료를 합산해서 가분의 보험료 총합산만 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. 오케이. 네. 제가 질문 하나. 4월 6일부터 지급 기간 선거 다음 날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두 가지로 현장 접수는 신청 접수된 신청서를 회수를 해야 돼. 하나 팀에서 거기다 갖다 줘야 돼. 가져오는 건 하루에 두 번 가져오는데 오전에는 할 계획입니다. 주생활 수급자, 긴급복지 수급자,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가면은 행정 이염 시스템이라고 사업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실업급여는 행복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지 받는지 안 받는지 여기 조회를 합니다.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나눠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4페이지에 나와있는 1차 대회 대상자 1, 2, 3, 7 그래서 1, 2, 3, 7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. 뜨면서 그 사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의 대상자 아니고 그러면 이제 동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제 건강보험 납부금액 연간가를 검정하고 5번에 이제 실업급여를 낮추면